저는 이번에 아티스트 빅리그에 출전을 한 가수 풍금이라고 하고요. 본명은 김풍금입니다. 오늘 제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되면 혹시나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선곡을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연습하는 연습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이쁘니 하고 선곡을 할까 하는데 얘가 저랑 좀안 맞게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 큰일인데요. 아, 뿌니 이리 와. 여기 아빠 언니 노래 고르잖아. 뿌니가 좀 골라줘봐. 일로 와봐. 뿌니 간식 줄까? 간식 줄까? 씨알도 안 먹게. 큰일 났네. 아무튼 너는 관심이 없어도 언니 노래를 골라야 되니까 너가 일단 듣고 네가 뛰어내리는 곡은 별론 거야. 그지? 뿐이가 뛰어내리는 곡은 별론 거야. 어? 뿐이야. 한다, 언니. 당당하다. 뿐이 어때? 지금 냄새를 끙끙거리고 있어. 오, 앉았어. 좋아. 아직 괜찮아. 뭐야? 뒤로 숨고 싶은 노래라는 거야? 불러봐, 분이야. 돌아도 보지 않느냐. 이 노래는 안 되겠네. 이 노래는 안 되겠어. 이 노래는 일단 뿐이가 잠을 자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도 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돌아있네, 뿐이가. 그래서 너 자냐? 이 노래 들으면 잠이 오냐?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노래는 패스. 자, 다음 노래 하나 갈게요. 다음 노래 한다, 뿐이야. 다음 노래 한다. 자, 이제 뿐이가 저기 고장난 벽시계는 돌아 누운 관계로 눈을 감고 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노란 샤스의 사나이라는 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할게. 너랑 샤스 입은 말 없는 머리를 쳐박고 싶은 곡이구나. 안 되겠다.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뿐이가 머리를 쳐박고 싶다는 의미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 노래는 안 되고, 뿐이야, 언니 다음 노래 한다. 응? 귀 제끼고 잘 들으려고 귀 제낀 거지? 언니 다음 노래 할게. 한다. 다음 노래는 정통 트로트로 가겠어. 기타를 칠 줄만 알아요. 쿵따다쿵따 우리 한다. 찬바람 부는 날도 말고삐 잡고. 뿐이야, 이 노래 싫어? 땀방울에 눈물 적신 인생의 영롱.
지금은 황혼길을 가고 있지만 사랑 있는 가로수에 봄이 오네 꽃이 피네. 이 노래 남겼어. 이 노래는 우리 뿐이가 잠이 와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이 노래도 노란 샤스의 사나이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쳐맞고 싶은 곡으로. 자, 다음 노래. 자, 언니야, 전통 트로트까지 했는데도 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언니가 도대체 무슨 노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언니가 좋아하는 너 지금 내 얘기야 듣는 거야? 다음 노래는 아주 신나는 노래를 하겠어. 언니가 좋아할지 모르겠다. 간다. 한다. 지금 벌써부터 등 돌리고 왔는 거야. 역시 우리 뿐이는 트로트를 안 좋아해. 큰일이야. 간다! 배디워라 배디워라 아이야 아버님네야 배띄워서 어서 가자 배디워라 간다 후이 구구 흔들어 흩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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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소리 잠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 소리 저량도 하구나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이 노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뿌리가 몸이 굳는다 몸이 언다 몸이 얼 정도로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노래는 안 되는 걸로 이 노래 안 될까요? 과연 아유 고민이네 큰일 났네 뭘 해야 될까? 뿌니야 뿌니야 도대체 너의 반응을 봐서는 무슨 노래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언니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걸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뿐이 지금 정말 이 자리를 탈출하고 싶어서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제 마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네요. 무슨 노래를 선곡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보시고 많은 곡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우리 뿐이와 저는 뿐이 자 안 되는구나. 우리 뿐이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뿐이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하자. 인사 한번 하자. 이리 와봐. 앉아. 우리 인사. 우리 인사. 인사하자. 인사한다.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